근데 보좌관 일을 하시면 또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하셨어요? 시간이 바쁘지 않나요? 예, 많이 바쁘죠. 어떻게 썼어요, 바쁜데. 그 책을 쓰려고 하면 마음 먹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책을? 네. 뭐 저도 주변에 보니까 뭐 목차만 잡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도 그쵸. 많고, 사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고, 근데 한번 시작했을 때는 한번 끝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써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책이 새로웠던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속량팔이 소녀, 그 이야기를 경제에 접목하셔가지고, 경제학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잘 쓰셨더라고요, 아주.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스토리가 딱 생각나면서 경제에 그냥 쉽게 다가왔는데, 이 속량팔이 소녀 성공기를 쓰시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딸을 이제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이제 읽어주면서 그중에 하나 이제 성냥팔이 소녀 성공 아니 성공이 아니죠.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안데르센 원작의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어주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결말 어떻게 약 되죠, 그게? 새삼스럽게 놀랐는데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에 성냥을 팔다가 이제 추위에 떨면서 이제 죽어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은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쵸. 하늘나라로 간 걸로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간적으로는 조금 멍했습니다. 다 읽어주고 좀 멍하게 있으니까 제 딸이 아빠한테 아빠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람도 좀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아니 아이들의 동화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기분 좋게 끝난 이제 해피엔딩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우연히 이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고 싶다, 그래서 공부도 좀 별도로 좀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 이제 동화와 경제를 연륜하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녹여내셨더라고요. 이 성냥팔이 소녀 성공기, 성냥팔이 소녀가 이제 원작이고, 이 성공기의 대략적인 한번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그 성냥팔이 소녀, 제가 이름을 노미라고 지었는데요. 노미. 예, 노미인데, 그 신문배달 소년 이코하고 이름을 합치면 이코노미죠. 하고 같이 이제 성냥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을 고민하고 뭐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성냥을 많이 팔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정부하고도 협상하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응하고 또 국제 무역까지 참여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담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이 성냥팔이 소녀가 그 성냥을 긋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죽는데 그치지 않고 성냥을 어떻게 많이 팔수 있을까? 또 정부와도 협상도 하고 기업도 세우면서 정말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잘 그려내셨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 성냥팔이 소녀죠. 이 노미라는 소녀가 이제 성냥을 많이 팔려고 이제 특별한 날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처럼 이제 성냥데이, 불꽃데이죠. 불꽃데이 동화에서는 불꽃데이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좀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불꽃데이라고 하는 거를 예, 동화 속에서는 하나의 이제 이벤트로 만들었죠. 그 마을의 이제 작은 행사로 만들었는데, 이제 불꽃데이가 어떤 행사냐?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어떤 의미를 두는 작은 행사, 성냥을 모아서 이제 태우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가족 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 자체를 통해서 기존에 단순히 성냥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불을 붙이는 역할에서 성냥이 필요한 다른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밥을 짓거나 이제 땔감을 때울 때 불을 붙이는 용도로만 성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불꽃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성냥이 필요한 이제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를 넓혀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랑의 의미가 담기면서 이제 시장에 늘어났듯이,
성냥도 이 놈이라는 소녀가 아 이제 성냥을 불붙인 데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이제 수요를 만들어주는. 네네. 그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뭐 기념일들이 네.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11월 11일 네. 빼로데이 네. 그리고 뭐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데이 네. 그리고 뭐 4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서 뭐 네. 초콜릿이나 사탕 못 네.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을 네. 먹는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네. 이게 농심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짜파게티라는 짜장라면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광고 문구가 네.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그쵸? 요리사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네. 국내 짜장라면 시장의 그 대표 브랜드로 네.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날짜 그리고 어떤 요일 하고 어떤 제품을 매칭시키는 어떤 마케팅 방식이 네. 좀 고전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죠. 네, 그렇죠. 아 지금은 네. 좀 마케팅 전쟁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러다 그렇게 이제 노미가 이제 불꽃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성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냥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너무 비싸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는 아, 이거 얼마에서 못 받게 하자. 가격을 이제 고정시키는 정책을 쓰던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부가 이제 성냥 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야, 이거 이상은 못 받게 해라. 이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참 이제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좀 존중하고 네. 좀 맡겨야 되는 부분에 어떤 선을 넘어서서 네. 정부가 강제적으로 네. 이제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게 되는데 네. 이게 성냥 파리토너 성공기 안에서도 보면 네. 이제 성냥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제 따라오냐면 기존에 성냥을 만들던 사람들은 성냥을 팔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성냥을 더 많이 생산하게 돼요. 그리고 성냥을 기존에 만들고 판매하지 않던 사람들도 네. 성냥을 파니까 돈이 되네. 그쵸. 라고 해서 성냥 시장에 새로 이제 참여할 동기가 그쵸. 생기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성냥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네. 성냥의 수요를 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네. 따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 자체가 네. 성냥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네. 적정한 그렇죠. 수준에서 안정화가 네.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시장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좀 무시하고 네.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제 성냥 가격을 강제로 낮추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냥을 더 많이 생산해 봐야 네. 많이 남지도 네. 않고 그러면 추가적인 성냥 공급자가 등장할 동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적은 네. 이제 공급 부족 상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를 가진 재화를 따로 구매한 사람들이 네. 이거를 다른 데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성냥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네. 성냥을 구하지 못하고 그쵸.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분양가 상한제 네.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쓰신 건가요, 이 부분을? 우리 그걸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네, 네.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정부의 가격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네.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요. 네. 이게 가격을 기준으로 한 뭐 통제 정책이 네.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 물론 생활 필수품들이 네.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네. 이제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네. 정부 차원에서도 뭐 예전에도 보면 생활 필수품 가격 뭐 짜장면 가격 얼마 라면 얼마 해서 이제 관리해라 관리 대상 이제 품목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누르기 위한 이제 활동이었고 네.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가격 중심의 이제 통제 정책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네. 뭐 대출 규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정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고 네. 그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수단 원리인 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네. 좀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네. 일시적으로는 그 가격 규제를 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생필품 가격 급등해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 불만이 결국 표로 가겠죠. 그렇죠. 표로 가고 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도 네. 그와 동시에 최대한 대체제를 마련하고 네. 그리고 공급을 이제 충당시킬 수 있는 대책을 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격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하고 네. 가격에만 집중해서 네. 이제 23번에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발표할 때마다 가격은 오르고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은 좀 되지 못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이 성량은 뭐 공장을 막 지을 수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땅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근데? 그게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지은 이제 뭐 5층에서 그쵸, 그쵸. 뭐 낮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서 기존에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이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또 일어나다 보니까 좀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선량을 이제 막 팔다가 이제 동화 보니까 라이터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라이터가 네. 등장하면 이제 선량 시장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선량만 있던 시장에서 네. 이제 불을 붙인다라고 네. 하는 이제 똑같은 기능은 있지만 더 휴대가 편하고 네. 또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성능이 좋은 라이터라는 제품이 나타나니까 일종의 혁신이죠. 네. 혁신이어서 그 신제품이 나올 때 더 네. 좋은 성능이 나왔다면 네. 당연히 그 제품의 가격은 비싸겠죠. 그 당시에도 이제 라이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성량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네. 라이터가 공급될 거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라이터를 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성량을 쓰는 이제 시장이 이원화되면서 기존의 성량 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또 계속 있고 또 라이터가 이제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뭐 경제 발전 등으로 해서 이제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성량은 계속 이제 생산되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량 공장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는 어디인지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량 공장이라고 하면서 네.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 비슷하게 해서 박물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성량과 라이트 등장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 사례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스마트폰 개념의 핸드폰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효도폰이라든지 네. 이런 이름으로 아. 기존의 키패드 핸드폰이 네. 여전히 이제 출시가 네.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현상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는 이제 레코드판이라고 해서 이제 검정색 이제 동그란 판으로 예, 예. 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컴팩트 디스크 CD라고 하죠. 네. CD를 통해서 이제 음원을 많이 이제 즐기게 되다가 이제 MP3처럼 이제 파일화된 음원들이 또 유통되면서 좀 혁신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형식으로 네. 또 음원이 이제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스트리밍이나 뭐 파이라된 형식으로 음원을 죽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제 레코드판이나 네. 이제 카세트 같은 네. 거를 이제 즐기는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시중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여전히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과도 또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마 성량을 뭐 직접 보거나 만져본 애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네.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옛날 영화나 드라마나 뭐 할머니 집 정도 가서 한 번씩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요즘 애들은 전화기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그 수화기 모양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무슨 모양이냐 물어보면은 네. 귀 모양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수학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물어보면은 귀 모양이라고, 귀 모양. 그 전화기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예전에. 그, 네, 그치. 우리 안경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듣는 부분, 말한 부분 예. 있는 그 그림이. 예.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